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시다. 뒤에 분에게도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한 주간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넘쳐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지만 우리 삶에는 부족한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부족하나.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안 되겠죠. 그 2020년도가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2020년도 하면은 뭔가 막 저기 여기서 시내에서 막 차들이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걸 상상했거든요. 우주에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거 상상했는데 벌써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안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2020년이 되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답니다. 전체 인구가. 그래서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꾸만 부족합니다. 우리 산성교회 주일학교도 유치부가 자꾸만 이렇게 줄어들고 어제 이렇게 돌 감사예배 겸 뭐 잔치를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그런 거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부족한 것이 많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비상이잖아요. 우리 선교팀이 이제 다음 주에 이 시국에 이거 화울리나요? 다음 주 이 시국에 이제 우리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여러 가지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길에 이제 그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왜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뭐 감기도 바이러스고 다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를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뭐가 부족해요?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백신만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신종플루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면요 그냥 처방해 주면 약 먹고 나아요. 그냥 할렐루야. 한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게 참 이 온 세상은 공포로 사로잡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지혜를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근데 이 한 관리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은 23절에 보니까 큰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0절에도 보니까 유대인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라온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친한 거죠. 엄친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적인 질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이 뭐 부족합니까? 직업이 뭐 안 좋습니까? 학력이 부족합니까? 가방끈도 길죠. 부와 명예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모자란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등장한 사람입니다.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라 그러는데 예.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있을 때 의문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받으십니까? 기도하시나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해답을 받습니다. 이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속에 이미 여러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하십시오. 뭐 자꾸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막 달라고 막 그러지만 마시고, 성경에 막 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의 걸어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청년도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담겨져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실 때 다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면서 먼저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요 엄청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선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할 때 선하신데 선생님이라, 그들이 이제 존경하는 어떤 가르치시는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질문, 예수님 호칭하는 것 자체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선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 너를 구원할 구세주로 그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이건 뭐냐, 선한 선생님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오히려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한 가지는 그가 이렇게 물었던 질문 중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질문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것 자체에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완벽한 내 행위에 의해서 영생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거를 이제 자기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완벽하게 무언가를 이루어야 영생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그 자체가 심각한 오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죠. 계명에 대한 말씀을 했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 관원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에게 영생의 복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통해서 밝히 다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과 멀어져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생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무너져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도 뭐부터 합니까? 뭐 검사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엑스레이부터 찍고, 엑스레이로 안 나오면 막 더 CT, MRI 같은 거 찍고요. 예.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에게는 정말 심각한 오류투성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있는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영생에서 멀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질문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2절 말씀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모든 재물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굉장히 부자였나 봅니다. 막 심히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정말 존경하시는 분 찾아와서 그분의 어떤 이렇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그런 가르침 받고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좀 얻기 원했는데 이분은 갑자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내 재산을 다 팔아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민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 뭐 고민도 많이 했겠죠. 그렇게 심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이 부자 청년이 이 관원이 떠나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물이 많아서요. 여기는 오신 분들은 다 재물이 별로 없으신가요? 재물이 많아서 떠나갔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로 재물이 많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님의 의도하신 뜻이 있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재산에만 집중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재산인 그런 부분보다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보게 하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부자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만큼 갖고 있고 뭘 누리고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말씀부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부자가 재물이 많은 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 낙타가 여러분 얼마나요? 바늘은 얼마나죠? 바늘기 있잖아요. 그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게 부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쉽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재벌이 안 된 거 여기 재벌 없으시죠? 혹시 재벌이 오시질 않았나요? 재벌이 안 된 것도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시죠? 미국의 그 투자의 뭐 대가입니다. 세계에서 부자 1, 2위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하고 우리가 전도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혹시 아시는 분? 54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어제 기사에 났는데 그분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뭐 자선 경매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뭐 이런 투자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54억의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워렌 버핏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 54억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부자들이 참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참 어렵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영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잠언의 지혜서를 기록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두렵습니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아굴이라는 그래도 잠언에 기록된 지혜서를 기록한 사람이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그런 잠언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결론을 내시면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막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그가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 재물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단 한 가지, 그 앞에 서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그 재산, 아무리 많은 재산일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보배롭고 더 가치 있으신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누구 무엇을 선택했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산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기록이 안 나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였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예수님 없는 인생이 결론이 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한 가지. 그런데 그의 인생은 예수님 없는 모든 삶이 다 부족한, 영원까지, 영생까지 부족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고 그 가치를 알지 못했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부족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금은보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가장 절대적으로 소중한 보배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은 내가 인생에서 얻었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양인, 주님의 양된 우리들의 문이 되어주신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솟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인생에 갈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뭐 어떤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인생의 목마름만 더할 뿐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공급받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할렐루야, 은혜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졌음을 주님 앞에 찬송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에 뭐 조금 보탬이 될 만한 어떤 나에게 진리를 좀 가르쳐 줄 만한 그냥 선생님 정도? 그 정도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좀 문제 있을 때만 주님 앞에 찾아와서 아, 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좀 해결해 주세요. 그냥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버리신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 영혼과 내 인생 전부가 부족한 것이었음을 오늘 여러분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그 전부를 버려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녀된 삶 이 은혜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뭐 한 가지 부족한 것 없었던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요 겉으로 이렇게 보면요 정말 열 가지가 다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뭐가? 예, 뭘 공부를 많이 했나? 가방끈 짧고요. 시골 출신 그 어부들 출신이었고요. 뭐 명예가 있나? 가문이 좋나? 뭐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열 가지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소중한 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신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들 나옵니다. 정말 삶이 비천했어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이렇게 모아서 옥합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모았던 재산이었어요. 귀한 옥합.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갚아주고 토색한 일들을 다 갚았던 세리였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제자들처럼 고백드리는 마음으로 28절 말씀을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거기 베드로가 여짜오대 보옵소서 2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송호산이 여짜오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란 나이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부자들처럼 재물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가졌던 것 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주어진 것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한 가치보다 자기들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고백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만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았으나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붙잡은 가장 은혜로운 사람들이 된 비결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주님은 버릴 수 없어요. 주님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오늘 베드로가 고백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그 주님으로 이 한 가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단 한 가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0절의 말씀을 주시네요. 너희에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현세와 내세 모든 삶에 주님은 넘쳐나게 하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넘쳐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사도 바울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생명을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잡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아는 예수님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부자 청년이 만났던 것처럼 내가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신앙생활도 해왔고 말씀도 잘 알고 하는데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도움을 좀 주실 분, 나에게 좀 더 진리를 가르쳐 주실 분, 내가 어려울 때 좀 힘들 때 좀 기도하면 좀 이렇게 도와주실 분,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습니까? 결국엔 그렇게 예수님을 여겼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 속에 그분은 영생이 되시고 주님으로만이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설명되어지는 그런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어떤 것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런 사건, 이걸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뭐예요? 한 가지가 부족하면요, 이 바이러스 앞에서 그 누구도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아도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거든요. 백신만 있으면 됩니다. 백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보십시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의 백신 같은 분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요, 어떤 것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